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급사 할 문제, 흙이 사는 수법. 모양을 보시면 흙이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떤 수법을 쓰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 어떤 수법이 어떤 건지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법을 써라. 정상적으로는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? 비장의 무기를 써야 됩니다.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패도 안 나고 그냥 살수 있는 수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막 2단 젖힌다? 2단은 멋지게 젖혔지만은 여기서 집을 날 수가 없죠? 여기서 요 집을 나, 여기는 한 집밖에 안 되고요. 예, 멋지게 2단 젖혔지만은, 예, 하나도 안 멋집니다. 이런 수는, 이건 안 되겠죠? 이건 수도 아닙니다. 예, 뭐, 횟감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.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, 일단, 이쪽에서, 일로 선수로, 선수죠?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사니까, 백은, 뭔 소리 끝까지 잡으러 간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일의 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수법을 쓰는 겁니다. 여기서 이쪽에다 붙입니다. 뭐니? 이런 수가 있어? 그럼 당연히 젖히겠죠? 이때 이건 죽습니다. 이건 죽었어요? 안 돼요? 이럴 때 끼우는 맥. 예, 바둑은 이렇게 끼우는 데 수가 있는 거죠? 여기서 뭐 여지가 없어요, 백은. 이거 양단수 칠 수밖에 없어 있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집이 납니다. 잘 보십시오. 만약 딴다. 땀은 찝어요. 단수 당하면 죽죠? 살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도 어차피 살기 때문에 여긴 놔야겠지. 집이라도 만들어야죠. 살려주더라도. 그러면 흙 3대 백이 이렇게 안 놓고 여기를 둔다?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놓을 때. 여기를 놓으면은, 자, 잡으러 오려면 잡으러 와봐. 잡으러 올 수가 없죠. 이게 죽죠, 세 점이. 극삼대 4로 젖히면, 이렇게 오로 끼우는 수로, 이 흙은 요쪽에서 집이 나는 것입니다. 이 5로 끼우는 수를 알면은 이 흙이 사는 수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